대우건설과 SK건설이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이 발주한 울산 북항 석유 제품과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LNG 패키지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. 이 사업은 울산 북항 내 21만 5천 킬로미터 용량의 LNG 탱크 1기와 연산 100만 톤 용량의 기화 송출 설비 등 부대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로 공사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. 공사비는 3,243억 원 규모며 지분율은 대우건설이 51%, SK건설이 49%를 갖고 있습니다.